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구속과 제한, 억압과 통제를 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안녕과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준수해야 영육간의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더할 수 없는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푼 군주에게 순종과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구원하신 그 군주의 요구가 신민의 복지와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 요구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요, 크나큰 특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라, 하지 말라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과분한 일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사는 복된 하루의 여정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